2021년 보디빌딩 시즌 시작을 알리는 인디프로는 다소 약한 라인업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심지어는 프로 데뷔전인 블레싱 아우디브의 우승 확률이 가장 높게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초 2021년 뉴욕 프로를 준비하고 있던 미스터 올림피아 탑10 컨텐더 저스틴 로드리게스가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5월 15일에 있을 뉴욕 프로를 준비했던 저스틴 로드리게스의 다이어트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되어 그보다 한 주 빠른 5월 9일에 열릴 인디프로를 출전할 것을 결심합니다. 느슨했던 인디프로 라인업에 저스틴 로드리게스가 등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단 한 차례도 IFBB 프로쇼조차 우승하지 못했던 선수들로 구성된 인디프로 라인업에 미스터 올림피아 탑10 컨텐더 저스틴 로드리게스의 출전 결정은 어쩌면 불보듯 뻔한 결과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대한 스폰서와 함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빅라미의 코치인 체드 니클스를 등에 업은 블레싱 아우디브가 반전을 꾀해줄 것도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IFBB 프로쇼 스케줄이 모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텍스트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의 11개 쇼는 맨즈 오픈 보디빌딩을 포함한 IFBB 프로쇼 11개입니다. 9월 12일까지가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전에 프로쇼들만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아놀드 클래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 시즌 첫 번째 개막전인 인디 프로가 5월 8일, 뉴욕 프로가 5월 15일, 캘리포니아 프로가 5월 29일, 이번엔 미국이 아닌 바하마에서 열릴 야마모토 프로컵이 6월 26일, 포르투갈에서 열릴 빅 에볼루션 프로가 7월 17일, 다시 미국 대륙의 프로쇼인 시카고 프로가 7월 24일, 템파 프로가 8월 7일, 스페인에서 열릴 유로파 프로가 8월 15일, 토론토에서 개최할 토론토 프로는 8월 20일, 이집트에서 개최할 KU 프로는 8월 21일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맨즈 오픈 올림피안 바디빌더 이승철 선수는 8월 7일에 개최할 템파 프로에 출전할 것을 인스타그램에 공지하였는데요. 중하반기에는 상반기와는 다르게 올림피아 탑 컨텐더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1년 부활의 신호탄을 쏠 계획인 스티브 쿠글로가 있습니다. 서지오 올리바 주니어 역시 2021년 복귀를 예정하고 있고 시카고 프로를 뛸 계획입니다. 2020년 부상으로 인해서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했던 세드릭 맥밀란 역시 하반기 시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6위부터 8위를 기록한 아킴 윌리엄스, 이안 벨리어, 헌터 라브라더 역시 하반기 시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즉, 이 선수들이 캘리포니아 프로, 시카고 프로, 템파 프로, 토론토 프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북미 대륙에 4개밖에 없는 하반기 프로 시합에 이 6명의 탑 컨텐더들이 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매년 발전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이승철 선수 역시 2021년 시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무대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하반기 시합 일정이지만 이렇게 올림피아 탑 컨텐더들이 출전하는 북미 대륙 프로 시합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서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피지크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4위까지 기록했고 현재는 212 바디빌더로 활동하고 있는 키온 피어슨이 최근 게스트 포징을 진행하였습니다. 키온은 2020년 하반기에 열렸던 시카고 프로에서 212 보디빌딩 데뷔전을 치루었는데요. 급하게 사이즈를 올린 만큼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압도적인 모습으로 시카고 프로를 우승하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키온은 본인의 멘탈적인 문제로 인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까지 시즌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다고 말을 하였고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을 포기합니다. 이후에도 키온 피어슨은 2021년 시즌을 위해서 212 바디빌더로서의 완성도를 갖추기 위한 사이즈 증량에 나섰고 이번 게스트 포징은 중간 점검을 받는 시간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키온 피어슨은 한눈에 봐도 엄청난 사이즈 증량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피지크 선수 출신답게 백흉까지 보여주면서 심미적인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지난 시합에서 170cm가 안되는 키온 피어슨은 212 바디빌딩 96kg 체급을 완벽하게 채운다기보다는 90kg 정도의 체중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말인 즉 키온 피어슨에겐 약 6kg의 여유가 더 있다는 뜻입니다. 약 1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클래식 피지크 선수에서 212 바디빌딩 프로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키온 피어슨이기 때문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그의 발전 속도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사이즈와 지난 시합에 비해서 더 나아진 다이어트의 강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키온 피어슨은 프로쇼 우승은 물론 미스터 올림피아 탑5 컨텐더에 충분히 들 수 있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8위를 기록한 디바인 윌슨이 이번 주에 개최하였던 피츠버그 프로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프로쇼에 비해서 대진이 약했던 피츠버그 프로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디바인 윌슨은 미스터 올림피아 탑10 컨텐더답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는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